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임현진입니다. 저는 또모와 함께 9월 11일 롯데콘서트홀에서 라흐마니노프 콘체르토 2번 1악장을 함께 연주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라흐마니노프 연습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 곡은 처음에 오케스트라랑 함께 하는 곡인데 이제 피아노가 먼저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피아노가 이 곡 처음 시작을 열어주는 거고요. 이 곡은 C마이너의 콘체르토인데 처음에는 F마이너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한 10마디 정도 가서 다시 C마이너로 분색을 드러내는데 맨 처음 F마이너 코드는 이제 C에 탑을 두고 시작을 해요. 라흐마니노프는 이 소리를 종소리라고 자신이 말한 적이 있으며 라흐마니노프는 스스로 성당 종소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 F코드가 계속 몇 번이고 울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 F마이너 코드가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 코드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소스테네토 페달을 밟는 것을 아이디어를 돈다고 생각을 해요. 다음에는 화성이 계속 발전을 한다고 해도 지속되어 있는 거는 F마이너 코드를 계속 지속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저는 이번에 해보려고 하고요.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엔 이렇게 코드가 진행이 되고 이제 C마이너 코드가 시작이 되면서 두 마디는 피아노 혼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. 이런 멜로디가 나오고 피아노는 계속 멜로디에 깔려있는 화성을 풀어줘요. 멜로디가 오케스트라가 있지만은 피아노는 이 화성을 깔려주는 거를 같이 가는 뉘앙스를 계속 분위기를 같이 이어가줘요. 그러다가 이제는 드디어 피아노의 독백이 나와요. 마이너 코드로 이제 온리 피아노예요. 두 번째 더 앞보다는 진행된
그런 식으로 그래서 혼자 피아노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피아니스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. 다른 기합 협주곡은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오케스트라가 살짝 끌려가기도 하고 물론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협주곡의 주인공은 바로 피아노다라는 것을 첫 부분부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피아노가 분위기를 잡아주고 오케스트라가 그 분위기를 맞춰서 같이 협주를 시작하게 되고 또 열정적인 합주가 시작되면 피아노가 다시 독백을 시작하면서 아, 이 곡이 정말 역시 또 주인공이 피아노구나 하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피아노 독백이 나올 때 피아니스트마다 이 독백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끌어나가는지를 듣고 보는 것도 이 작품을 보는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부분은 피아노가 이런 곡인데 이제 베이스가 이제 오케스트라가 절정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오케스트라가 이제 베이스가 네, 타줘야지 더 훨씬 피아노가 풍성해지면서 그 절정의 순간들을 고지를 향해서 가요. 이거는 오케스트라랑 함께 들어야지 이 베이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어서 꼭 같이 오케스트라랑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. 제가 생각하는 라카니노프의 작품들은 멜로디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모호하지 않아서 듣는 순간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영화같이 로맨틱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. 나머지 연주들은 9월 11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뵐게요.